안녕하세요. 2017년 12월 13일 해피뉴스입니다. 배우 유준상 씨가 목소리 재능 기부에 나섭니다. 유준상 씨는 팝아트전 오디오 제작에 참여했는데요. 판매 수익금 일부는 시각장애 아동들을 위해 기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준상 씨는 평소 꾸준한 기부와 선행으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는데요. 유준상 씨, 다음 기사에 한번 집중해 보시죠. 빅뱅의 승리 씨가 자신의 생일을 맞아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해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또 승리 씨는 아버지와 함께 연탄 배달 봉사를 통해 뜻깊은 생일을 보냈는데요. 이번 후원금은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사용된다고 합니다. 승리 씨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부 의사를 밝혔는데요. 승리 씨, 유준상 씨와 함께 재능 기부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수영 국가대표 이인국 선수가 세계 장애인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며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접영 100m에서 2위와 무려 4초간의 격차를 벌리며 세계 신기록을 달성했는데요. 이어진 자유형 200m에서도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이인국 선수는 세계 신기록을 두 종목이다 보유한 국내에서 유일한 선수가 됐는데요. 평영, 배영도 신기록 가능하시겠죠? 내일은 해피뉴스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